안녕하세요. 카플라이스 김성 팀장 인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 그랜드 카니발 차량을 준비해봤고요. 일단 이 차량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 외관 상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레드파울 색상이 적용된 차량이고요. 양쪽 헤드라이트다 백화환선 없이 전조등, 상향등, 미등, 방향 지시등, 그 다음에 안개등까지 모두 잘 나와주는 차량이고 깔끔한 상태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면 유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깨지거나 금가 있는 부분은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타이어 트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점검을 한번 받아보셔야 된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휠 상태도 깔끔한 상태 유지해주고 있고요. 사이드 미러에도 뭐 심한 흠집이나 스크래치, 깨진 부분은 없이 깔끔한 상태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앞도어하고 뒷도어 쪽에도 따로 미세한 스크래치들은 있겠지만 심한 스크래치는 없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쪽 핸드하고 그 다음에 뒷범퍼 자체도 깔끔한 상태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뒷범퍼랑 트렁크 리드 자체도 그렇게 막 심하게 흠집이 있거나 스크래치 있는 부분은 전혀 없는 모델이고, 테일램프 자체도 이제 브레이크 점등, 후진등, 방향 지시등까지 모두 잘 나와주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후방 센서도 정상 작동해주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일단 시트 자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뒷열 시트까지 모두 총 11인승 차량이고요. 11명이 탈 수 있는 차량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수석 쪽 라인 부분도 이 뒤쪽 핸드하고 도어 쪽에 이 흠집 외에는 따로 심한 부분은 없는 차량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아, 이 앞쪽에도 스크래치가 좀 있네요. 제가 운전석 쪽에서 봤을 때 없었는데 이 조수석 쪽에서 보니까 스크래치하고 흠집이 좀 있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외관 상태 마무리해보고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 상태 옵션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카니발 차량 실내로 들어와서 일단 실내 상태 한번 체크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센터 페시아 쪽하고 핸들은 약간 그냥 짙은 갈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시트들은 네, 베이지 색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실내도 깔끔하고 네, 굉장히 이 금액대는 타기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옵션을 설명드리자면, 일단 운전석 도어 쪽에는 전자석 윈도우 조작 버튼과 도어락 기능, 그리고 사이드 미러 조작 기능 들어가 있습니다. 전동 접이식 사이드 미러도 양쪽 다 정상 작동해주고 있는 차량이고요. 핸들 안쪽에는 조명 밝기 조절 버튼과 이렇게 뒤쪽 라인까지 이렇게 실내 등을 키고 끌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 리모컨 같은 경우에는 오디오 조작 기능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토 라이트 적용이 된 차량이네요. 그리고 계기판 일반 아날로그 계기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센터 페시아 쪽에 이제 각종 이제 라디오, 오디오 기능들 들어가 있습니다. 문제없이 오디오도 깔끔하게 잘 나와주고 있고, 프로트 에어컨 기능이 들어가 있어서 이제 온도만 설정해 주시면 정상적으로 이렇게 맞춰서 송풍량하고 송풍구 위치를 맞춰서 나온다는 점 참고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에어컨도 정말 시원하게 바로 나와주고 있고, 히터도 정상적으로 따뜻하게 잘 나와준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안쪽에 열면은 aux하고 USB 포트, 그 다음에 메인 시거적 두 개는 이 기어봉 바로 오른쪽에 있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열 열선 시트 장착되어 있고 문제없이 작동 잘 돼주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장 쪽에 보시면 썬루프 장착되어 있습니다. 썬루프 같은 경우에도 문제없이 네, 열리고 닫히고 정상 작동해주고 있는 차량이고요. 이렇게 이제 실내까지 살펴봤고, 자세한 정보는 제가 영상 마무리하면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카니발 차량 외관 상태하고 그 다음에 실내까지 살펴봤는데요. 이 차량의 자세한 정보를 말씀드리자면, 기아 그랜드 카니발 GLX 최고급형 등급을 속하고 있는 모델이고요. 그리고 연식과 주행거리는 2009년식이고요 2008년 11월 26일 날짜로 최초 등록이 된 차량입니다. 그리고 주행거리는 약 13만 9천 킬로 정도 주행한 차량이고요. 성능기록부를 확인해보시면 엔진 미션 쪽에 크게 문제 없는 차량이고, 사고도 이 앞쪽에 단순 교환만 있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의 금액대는 269만원이라는 저렴한 금액대를 자랑하고 있어서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본 차량이고요. 이 차량에 대한 궁금한 점은 저희 카플레이스로 상담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없이 상담 문의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잘 보셨다면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 영상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카플레이스 김상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